하지만 앞으로 최소 2주 동안은 여전히 어려울 듯하죠. 정부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2주 더 연장한다고 했으니까요. 정부는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하지만 그렇게 몇 달이 지났다. 이젠 일주일은커녕 하루도 더 버틸 자신이 없다는 소리까지 나옵니다. 애초 영업 재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던 줌바 댄스와 에어로빅 등 일부 실내 스포츠업 업주들의 속은 더욱 타들어갑니다. 월세가 많이 밀려 있고요. 뭐 나머지 생활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. 많이 어렵죠. 저희 줌바 강사들도 살아야 합니다.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보다 집합 금지가 더 무섭습니다.